리틀 버핏, 헤지펀드 거물. 다양한 별명을 가진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CEO가 증시 진입 시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에크먼은 주식 매수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우선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크먼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달했다는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포착될 경우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정점론과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 타이밍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이 대체로 오르기 때문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전에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사전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에크먼은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감지되어도 연준이 곧바로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에크먼은 연준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더라도 기준금리를 곧바로 4% 아래로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1년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며 증시 매수 기회가 조금 늦게 찾아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인사이트의 홍성진이었습니다.